병선 씨는 최근 세계적인 항공 복합제 연구기관인 영국의 AMRC 그룹 본원에서 경산의 AMRC 아시아 인더스트리 4.0을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 씨는 첨단 신소재 기술 개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해져 경산 씨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전략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경 씨는 지난 17일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할매 할배의 날 생활 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할매 할배 인형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상반기 관내 우범 지역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110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61대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주시에는 920대의 범죄 예방용 CCTV가 운영 중인데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 요원들이 경찰과 함께 24시간 화상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울릉군지회는 어제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어제 행사에서는 모범 노인 및 단체 포상, 축하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